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UAM, 도심항공교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이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오는 2025년 제주에서의 상용화를 목표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제주 UAM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컨소시엄을 맺고 있죠. 이제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IAM 추진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시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전정규 하나시스템 UAM 사업개발팀장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UAM 산업에 대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UAM 산업이 무엇인지 우리 개념부터 정립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철 단장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도심항공교통으로 번역되고 있는 UAM, 얼번 에어 모빌리티란 기존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보다는 조금 낮은 저고도의 도시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신항공교통수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로 입출도 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뜨고 내리셔야 되는데 현재의 항공기 운송 서비스에 필요한 항공기 제작, 조종, 정비, 관제 등을 모두 항공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UAM은 현재의 항공기가 아닌 전기 헬기와 유사한 형태의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타고 내리기 위해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UAM 전용 이착륙장을 이용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연관된 산업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고도 하늘길 그리고 뭐 전기 헬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UAM입니다만 우리 정민철 단장께서는 UAM이 아니라 IAM 단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IAM은 이노베이티브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UAM은 30에서 40km 정도의 도시의 하늘길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효율의 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발전돼서 UAM 기체의 항속거리가 200km 이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M 서비스 범위가 도시와 도시 간, 심지어 단거리 국제선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어서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업과 연계된 미래 기회시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UAM을 포함하는 이노베이티브 에어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 단계 좀 높은 걸로 좀 보면 포함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UAM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 각국들이 UAM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기업들이 UA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미국 모건 스탠리는 UAM 산업은 2040년이면 약 1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약 1,300조 원 이상의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1,300조 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1년 기준으로 약 한 2,100조 원 규모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한 62%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 하나, 롯데, GS 등 우리나라 모두 대기업들과 벤츠, 도요타, 에어버스 등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UAM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좀 이 같은 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UAM은 기체, 배터리, 인공지능, 강력한 통신, ICT 등의 첨단 기술이 종합된 종합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기업 혼자서 추진한다는 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항공산업에서 항공사, 공항운영자, 관제기관, 정비회사 등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과거에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온 것처럼 UAM산업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공항공사는 글로벌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하나, SK텔레콤의 기술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가진 항공안전 역량, 그리고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서 초융합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UAM이 이제 상용화 전입니다. 우리 전정규 팀장께서 보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실제 상용화 단계 언제쯤이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한 700개 정도의 업체가 700개 업체 예, UAM 시장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UAM 시장에서 기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업체, 뭐 아처,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오버여사 등이 미 감항 당국인 FAA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안도 합의를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앞서도 정미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UAM에서 사용하는 기체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수지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 함은 가스 터빈을 쓰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이어서 그 배터리 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 기술이 네.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 네. 예, 그 모터라든가 이런 구동 계통의 기술력들이 국내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는 2025년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나 25년 전으로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만간 고려하지 않을까 2024년, 2025년 쯤이면 예. 상용화될 것이다. 예. 뭐 하나 시스템은 뭐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이제 UAM 산업에 이제 진출해서 관심을 모았고 현재 기체 개발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체에 대한 어떤 재원이나 특징에 대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UAM은 그냥 굉장히 좀 넓은 의미로 네. 보이는데 사실 좀 기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쉽지 않을까 받아들이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이 UAM 사업 검토를 했고 19년 7월에 그 기체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에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기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도 이제 거기 나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버터플라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버터플라이가 나비인데 네. 그 버터플라이로 진 이유 자체가 버터플라이 나비 날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조용하죠. 소음도 없고 네. 우리 옆에 날아가더라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숙하고 또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버터플라이는 조종사가 한 명이 있고요. 승객이 다섯 네, 네.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그다음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짐칸도 쪽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 사이즈가 윙스팬이 약 14m, 동체 길이가 약 13m 되는 상당히 큰 항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벡터드 트러스트 타입이라고 해서 로터가 상승을 할 때는 어버드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호버링 상태에서 크루즈 할 때는 90도만큼 틸팅이 됩니다. 그래서 예. 틸팅되는 기술을 적용해서 활주로 없이 네. 좁은 공간에서도 예.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운항할 때 지상에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날아다니는지를 모를 정도로 모를 조용할 정도로. 겁니다. 예. 그래서 헬리콥터도 이제 수직으로 이착륙하지만 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 UAM 기체는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비행체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조종사가 계속 한 명씩 있는 겁니까? 현재는 2025년 6년에 이제 나오는 기체는 조종사가 있는 항공기 형태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이 UAM은 2030년 정도에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네, 예. 조종을 하고 35년이 넘어가면 조종사가 없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헬리콥터나 다른 항공기처럼 조종사가 탑승하고 하고, 예. 예,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년이 넘어가면 원격 조정, 그다음에 자율 비행까지 가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예. 막 건물 사이로 막 날아다니는 예. 예, 그런 시대가 35년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얼마,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금방일 것 같습니다. 이 UAM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안정성을 확보해야 이제 수요도 뒤따르고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UAM 비클, eVTOL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항공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여객기에 준하는 그런 인증 기준을 네. 부합해야만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FAA, 그다음 유럽에는 이하사라고 하는 가망 당국이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80과 같은 그런 동일 이상의 인증 기준을 가지고 그 기체 제조 업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주도 오면서도 제가 또 보잉 기체를 탔는데 네. 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예. UAM의 eVTOL도 그런 인증을 가망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취임 후 이제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이 UAM 사업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제주가 구상하고 있는 UAM 사업 어떤지 우리 김상책 부장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저희 제주의 미래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로 꺼내든 게 UAM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지금 UAM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주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네. 관광지에 일차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저 마음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공항에서 내리게 되면 네. 버티포트로 이동을 해서 UAM을 타고 네. 용두암, 그다음 해안 절경을 보면서 이제 형산 일출봉 네. 그리고 거기서 중문까지 그런 해안 절경들을 볼 수 있는 걸 제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한라산 노름 그런 그 자연 풍광들이 좋은 데가 많은데 지금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그걸 등반하면서 가서 볼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더 크게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닥터 헬기, 그 다음 드론을 네. 이용해가지고 인명구조도 하고 있고, 네. 문명용품들도 지금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UAM이 같이 더 추가가 활용이 된다면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안전, 인정 도시로서의 그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년이 되게 되면 한 300km 정도, 300km 정도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기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도서 지역, 그다음 제주에서 급하게 와야 돼, 제주로 급하게 오셔야 되는 부분 분들 그리고 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UAM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 전략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기업 간 뭐 국내 최고의 컨소시엄을 네. 맺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이후에는 좀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실하게 지금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9월 14일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출연도 했었지만 네. 공항공사 하나시스템 SK텔레콤에서 저희 제주도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UAM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네. 업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지금 그 컨소사 시험별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에 대한 그 사항들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UAM의 기반 시설인 그 버티포트 시설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현장 시설을 좀 점검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하려면 UAM법이 지금 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게 되면 나중에 통과가 된다면 제주에서 실증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혹시 우리 지금 버티포트 제주도에 한 몇 군데 운영할지 대략적으로 좀 그림 그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를 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 비용들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한 처음에는 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정도 시작을 예. 하고 그걸 확장을 해나갈 걸로 그렇게 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계획대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컨소시엄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또 다른 민간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떤 구상이십니까?
그 교통 그 운영에 대한 업체라든가 기업 그런 것들은 이제 국회 계류 중 UAM법에서 통과가 되면 예. 그다음 시행령이 나오겠고 그 후에 지침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할 건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컨소시엄 사회사가 실증 사업에 지금 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지금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을 맺는 회사들이 운영을 할 주체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예. 그게 그 역할도 저희들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네, 하는 그렇죠. 걸로. 예. 네. 뭐 수익성. 또 사실은 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 버티포트를 비롯해서 많은 시설 들어가야 하고 기체를 만드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뭐 그렇죠.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 5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데 이 수익성 모델도 이제 발굴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그건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 면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는 맞습니다. 않을 거거든요. 예.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게 되면 25년도 시작점에서는 기체가 한 15억? 15억 정도? 네. 아, 예, 예. 그리고 1인당 1km 이동을 하는데 운임비용을 한 3,000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35년에 성숙기가 되면은 기체는 7억 5천. 예. 그 다음 1인당 운임비용은 한 1,300원. 그렇게 돼 투자비용이 지금 들어서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비용에서는 좀 적절성이 좀 보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컨소시엄에서도 같이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하와이의 관광 헬기를 활용해가지고 예. 비교를 해서 예. 분석을 했는데요. 한 1,467억 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1,400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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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투자비용 대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문제가 걸로. 없다. 보고 예. 그러면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 수익성 모델을 어떻게 갖춰줄 거냐 그러면 제주에서는 그 모델을 찾고 있는 게 관광산업에 먼저 적용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체 만드는데 15억? 지금은 지금만 15억 정도입니까? 이제 업체마다 틀리긴 한데 예. 이제 초기에는 예. 뭐 비싼 경우에는 50억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대량 생산이 되면서 20억 미만까지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항공기에 비해서는 좀 뭐 저렴하긴 하겠죠. 그렇죠.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예. 헬리콥터 저가 헬리콥터도 100억 이상이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륙인승 지금 eVTOL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가격에 예, 또 획득이 가능하고 예. 또 기체 가격이 싸져야만 서비스를 할 때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익도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굳이만 그 탑승료 생각보다 너무 좀 저렴한데요? 아까 1,300원? 네, 일단 예. 기본적으로 그건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여서 예. 그거를 인용을 해본다면 그러는데 이제 실제 적용본에서는 이제 실증을 하면서 그런 예. 분들이 이제 보완이 좀 될 거고 참고로 보충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제 우려와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연간 1,000만 명이 하와이를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7.8% 예. 정도인 한 78만 명 정도가 헬기 관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타서 하와이를 한 바퀴 도는 관광을 하는데 $250 내지는 한 $30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1인당. 예. 물론 이제 하와이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 가셔도 경비행기 투어나 헬기 투어 등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도 헬기 관광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미흡한데 헬기는 기체 가격이 비쌉니다. 100억에서 네. 200억 정도 되지만 UAM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 미만에서는 사업성이 있다. 헬기도 되고 있으니까 예. 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기체로 이용하는 UAM은 충분히 초기 관광 목적 사업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로드맵이다.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헬기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UAM 사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좀 제주에 어떤 뭐 도움, 기업 경제 활성화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UAM 사업을 제주에서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인 버티포트가 지금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거기를 구축을 하려면 건설, 건축 분야의 예. 기업이라든가 인재들이 좀 필요가 하겠고요. 그렇죠. 예. 일단 UAM을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플랫폼을 또 구성해서
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예. 기업 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비가 좀 필요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면 그러고에 따르다 보면 운송 물류의 연관 산업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인력들을 배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 12월에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한나 시스템하고 제주대학교 좀 저 협약을 맺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인력 양성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반 시설에 따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인력 양성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에 대해서는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좀 상당히 클 걸로 보이고요. 네. 또 거기에 더 큰 효과는 뭐냐면 이 어린 친구들 앞에 이 미래의 산업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에서 제주에서는 그게 큰 자랑거리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UAM 산업이 이제 제주뿐 아니라 네.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과연 그 가운데 이제 제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네. 국토부나 항공청에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공중 영역에 대해 가지고의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주가. 네. 타 지역은 군사 지역에 대한 공중 영역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제주는 그런 거에서 안전 저 열려 있다 그런 게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의 제주에 또 따라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주가 좀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이 UAM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다른 지역은 제주 지역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비교가 지금 되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저 보고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정규 팀장님께서는 우리 제주 경쟁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서시험이 협약도 예. 체결하고 이제 제주도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관광 자원 그다음에 예. 관광에 따른 그 UAM 기체를 활용한 서비스 네.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네, 좋은 예. 그런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공항이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늘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하늘길이 과연 뭐 서울이나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좀 더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는 하늘길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제주공항에서 이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빨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참 제주도가 UAM을 서비스를 하고 뭐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철 단장님께도 묻겠습니다만 특히 제주는 제주 국제공항과 관련한 관제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제주 시내에서는 드론도 함부로 지금 날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UAM 사업도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그 제주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관제권 관해서 모든 시민들, 도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제주의 공항에만 관제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국의 14개 공항. 전 세계 공항 관제권은 9km, 10km 내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UAM 최초 운항 서비스를 공항 셔틀로 하겠다. 도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제일 먼저 쓰겠다. 그러면 관제권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는 예. 전 세계 규제 당국인 FA나 이와사 등에서 지금 빨리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단계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항공사나 관제기관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2024년이면 그 기준이 확정이 될 거로 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현재 헬기도 공항 관제권에서는 항공기하고 동일하게 통제와 관제를 받고 있는데 UAM도 그 절차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드론하고는 어떻게 다른 예. 것이냐. 드론은 드론이 다리는 길과 드론이 비행하는 규칙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 비행기에 위해를 줄 수 있어서 못 날리게 하는 것이 UAM처럼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그 길을 다니게 되면 안전에는 무리가 없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제주가 다른 항공기들이 적고 드론 같은 것들이
적어서 특히 헬기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UAM 산업이 이제 자칫 관광에만 너무 이제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 이제 시내권에서는 다니기가 힘드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이동 수단으로서는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있는 기술로 저희가 영화 제5원소에서 보는 여러 네. 복잡한 하늘길에서 에어택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길들은 통신, 관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든 기술들이 발전돼야 돼서 조금 이제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초기에는 전기 헬기 운항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장애물하고 헬기 등이 적어서 최적지가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도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용되면 시장에 선점하는 효과가 떨어져서 우선 관광 공공 목적으로 시작해서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다. 전략적인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용도로든 UAM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신항공 교통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UAM과 관련된 정비, 조정, 관제, 연관 서비스 등의 전후방 연관 산업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광으로 해서 비행기가 많아지면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동수단까지 네.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도 UAM 산업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는 여러 좀 실증 사업 단지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국 15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지정했는데 또 제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산업 단지 중에 충남 천안에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산업 단지가 이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주 UAM 산업 추진에서 좀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예, 나 좀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도민들이 그런 그 언론의 발표물을 보시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UA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챌린지 1, 2로 해서 그 예.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증 사업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전남 고흥에 예. 국가 종합 비행 인증 시험장이 있거든요. 예. 그 기반 시설을 갖고 그다음에 기체에 대한 그다음에 그 기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보완을 하고 그런 실증 단계를 거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거기서 그 실증을 거치면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사업으로 도심 지역에 그거를 적용을 예, 예.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2단계는 아직은?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관광산업에 제주에 적합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지금 우리 같이 출연하셨지만 우리 컨소시엄에서가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실증사업, 정부 실증사업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엔법이 통과가 되고 그에 또 제주가 실증단지 또 시범운영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가면 도민들 앞에 그런 우려스러운 거는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충남 천안의 그런 미래 모빌리티 그 산업단지 조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이번 산단 사업 정부에서 산단 사업으로 해서 대단히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예. 사업들을 하겠다는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별법을 활용을 하고 지금 JDC에서 첨단 1단지를 좀 조성을 했고요. 아, 예, 예. 2단지도 조성을 하고 네. 있고.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들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다 과학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제주도만의 특성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와 좀 별개로.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현재 뭐 UAM법이 좀 제정되지도 않았고 뭐 완전 뭐 기초 단계입니다, 현재. 앞으로 좀 제주 UAM 산업의 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지 우리 정민철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UAM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네.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준비되면 선진국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UAM 기체를 도입을 하면 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항 기체를 도입하더라도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이 착륙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UAM 운항 서비스가 불가능한데요. 버티포트를 만드는 데는 인허가,
규제, 건설 기간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제주가 세계 최초의 UM 서비스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예. 제주도와 우리 UK-UM 컨소시엄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 착륙장에 대한 인허가, 뭐 토지 확보, 도민 수용성 제고와 같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 팀장님께서는 어떤 좀 노력이나 좀 제도 개선? 예.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어쨌든 올해 특별법이 이제 억셉트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 법규나 기준은 나오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관광 목적이라든가 응급 환자 후송과 같은 뭐 공공 목적을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적합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운영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향 UAM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운영 개념을 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하고 함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제주도 차원에서도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UAM법이 지금 저 여야가 의원들이 저 발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여야가 같이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양쪽 그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어떻게 생길 건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제주시청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UAM법 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증지구라든가 15명지구를 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지금 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컨소시엄하고 같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 챌린지 사업에 지금 도전해서 같이 예. 실증을 하는 데서 그런 노하우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또 15명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뭐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전정규 팀장님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좋은 또 자리,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UAM 사업을 제주도에서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이런 유익한 토론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UAM 기체 개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서비스 사업도 있지만 뭐 응급 환자 후송이라든가 또는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목적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말에 저희도 이제 제주도에서 실질적인 UA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주도와 협의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민철 단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산업과 신교통수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누가 힘이 세냐가 아닌 누가 더 앞설 수 있느냐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KUM 드림팀이 제주도에서 전 세계 최초의 UM 현실화된 상용화 서비스를 제주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움과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세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저 제주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꾸려갈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게 오늘 얘기를 나눴던 UAM 그리고 수소산업을 통해서 에너지의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지난 2월 1일에는 우주산업에 대해 가지고 제주에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도민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뭘 하고 있지 궁금하실 게 많을 겁니다. 예, 오늘 그 UAM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4월이면은 생산시설이라든가
충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버스를 도민들께서 직접 타서 다녀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위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기업도 제주에 있고 또 모기업에서는 지금 직접 제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주 지상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큰 보람찬 야심을 갖고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주도정에 많은 힘과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탄력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인 뭐 수소산업, 우주산업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UAM, 도심항공교통산업.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산업에 제주도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니만큼 많은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